디다를 한다 했는데 하라 그랬는데 안 해서. 제가 나팔을 40년 하면서 자 전8분음표 16분음표 이렇게 다 디다 기본 익기는 다 크기를 티 작게 다 비브라토 그림으로 하면 이제 요거는 휠이 되죠. 휠이다. 휠. 이제 요 앞에 음을 꾸미려고 그죠? 업이나 다운이나 업다운을 꾸미려고 휘, 휘, 디, 다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. 일단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텅잉이 뭔가 하면은 디다라고 그랬어요. 제가 짧은 음 뒤에 긴 음, 이게 이걸 인식 안 하고 그냥 따다 막 이러는 분이 거의 뭐반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. 근데 리듬감이라는 것은 음의 길이와 강약의 조합이에요. 그 배열이에요. 디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뜯어 놓으면은 이렇잖아요. 그죠? 요거를 꼬랑지 세 개처럼 이런 기분으로 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분다고 생각하고 약하게 혀가 가까이서 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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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역을 세게 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앞에 무슨 음이 강, 그러니까 각, 약강이잖아요. 그죠? 강은 따로 띠놔야 돼. 이걸 연결하면 안 돼. 연결하면은 요거 정리가 요렇게 돼야지 다시 새로 디다를 할수 있는데, 이걸 강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다디다안 작아진단 말이에요. 이게 벽돌처럼 또 이렇게 하고 다 이런 모양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다 디다 디다 악기 바운스도 뒤에 걸리게 됐죠. 디다 디다 가까이 디다. 그러니까 요 작은 소리를 내는 더 작은 소리를 내려면은 이렇게 오프닝 빨간색으로 하고 있어. 오프닝을 원래 기본 10이라면은 우리가 연주할 때 이렇게 해서 오로 하잖아요. 그렇죠? D를 할 때는 이거를 오프닝을 2로 하고 가까이서 하셔야지 작은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 이 오프닝이 넓다는 건 바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, 바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소리가 크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또 오프닝이 많이 열렸으면 저절로 텅잉이 세질 수밖에 없죠. 소리가 크면. 그래서 일단 이 오프닝을 2로 줄여서 휘할때요 부분처럼 휘 이다 오프닝은 줄어 들어있어야 돼. 그래서 휘는 자꾸 왜 나와? 디다 디다 그냥 하면 이래야 된단 말이야. 이걸 조절 안 하고 작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와. 근데 작게 작게가 핵심이에요. 작게 하는 원리 오프닝 이 가까운 텅잉 일부러 과격하게 하세요. 표현을 디다 디다 소리 작게 오프닝 작게 루다루다 어디 어디 뭐 얼라얼라 다이 소리를 내기 하는 거예요. 작고 크고 작고 크고를 하게 해요. 어디 어디